이번 주말 추위가 물러나는 대신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까지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탁한 공기가 이어질 텐데요. 그나마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이번 먼지가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지는 차츰 눈으로 바뀌면서 내일 모레까지 최고 2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많은 내륙 지역도 내일 약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 무렵부터 1에서 3cm의 눈이 제법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11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고요. 남부지방도 낮 기온 전주가 11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모레부터는 다시 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